옷을 갈아입고 나오면 어김없이 아내의 핀잔이 기다립니다. 더워 죽겠는데 뭘가 봤나 그거 뭐 옷 갈아입고 댕기시면서 그래. 이거 나왔을 때 이거 이 수건이나 갖고 나가지. 왜? 군대죠? 땀 닦으라고요. 땀 흘려, 땀 흘려. 그 생각은 내가 해야지 누가 해. 아니 자네 갑돌이 고마워. 아 또 왜 갑돌이야? 그럼 갑순이야? 한 말에서 알았지? 알았지. 취재로 되니까는 리포터 마을 리포터니까 지금 옷을 깨끗하게 갈아입는 겁니다. 그 뭐지? 그것도 잘못된 거요? 예. 웬만해선 손을 떠나지 않는다는 할아버지 필수품. 바로 선을 뺀 노래용 마이크. 봐드릴게. 뭘 봐줘요? 어? 연습 잘하시나 못하시나 내가 좀 봐드릴 테니까 한번 쭉 한번 해보시오. 알았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화천군 간덕면 간척 이기상은 리포터 송재동입니다. 우리 마을을 소개를 한다면은 우리 마을에는 호박, 곰치, 오이, 도마도 그걸 많이 재배하고 있는데 오시면은 그걸 다 소개해드리고 또 며칠 전에 우리 개가 한 마리 있었는데 새끼랑 가져서 새끼를 한 마리 팔아먹었습니다. 개 이름은 진순이에요. 우리 마늘 이름 갑돌이. 듣는 갑돌씨 어이가 없습니다. 아유 고마워 죽을게. 갑돌이가 왜 개 있는 개 얘기하는데 갑돌이가 들어가? 아 갑돌이가 개 밥을 줬잖아. 리포터 앞에서 듣는 거 아니에요? 아유 됐어요. 웃지 말고 그냥 정식으로 예 안녕하세요. 그래. 이게 뭐니 이게 다 반말씩 치갈리면서 나 나한테 또 반말로? 어따 속치발치시네? 젊은여자. 둘이 입씨름 붙었다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는 화천의 부부. 리포터 송과 그의 아내 갑돌씨를 소개합니다. 물 맑고 공기 좋은 강원도 화천. 갑돌 씨와 리포터 송의 보금자리. 아이고 비가 와서 손이 들어가. 비가 들일 비름은. 누구가 자는 거? 그래. 걸레질을 하다 또 실랑이가 붙었습니다. 그럼 남자 여자 따르는 게 없지 그러면 뭐. 원래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야. 아이고 내 옛날 소리 하지도 말어. 지금은 안 그래요. 아이고. 남자를 부려본 게 어딨어 세상이. 세상이 여기 있지 어딨어. 여기 있지 어딨어. 딱강 열리면 좀. 딱강이 왜 열리냐. 딱강 열리면 내가 좀 받아줄게. 아이, 그만 둬. 아유, 요즘 세상은 안 그래요. 요즘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해봐. 여보도 먹지. 뭘 부려먹으려나 남자가 딱 그래. 남녀의 할 일에 대해서 벌어진 한판 입씨름에 시간 가는 줄 모르는데. 아 그걸 왜 해 할 일 없이. 여자들이 해야지. 아이고 참. 아 그러면 밥도 해라. 뭐 밥상도 차려라. 뭐 설거지도 해라. 이러면 아이고 나 골 아파서 난 그런 건 안 해. 요즘 남자들 많이 그렇게 하고 사는데. 아유 그런 사람들 그런 데를 살고 난 이런 데를 살고 올 테니까 신경 쓰지 마라. 아이 거들어 주기도 많이 거들어 주지. 뭐 제사 때 같은 거 전 같은 거 붙이는 것도 해주고 뭐 시장도 받아주고 뭐 다 해주지. 아이 양이 말 나온 김에 좀 들어가서 설거지 좀 한번 해봐요. 아이 말 나온 김에 가서 저 사람 커피나 한 잔 타봐. 커피 내가 팔아 줄 테니까 당신 가서 설거지 좀 한번 해봐. 아이 내가 이따 갈게. 그거 이따 해요? 나 그럼 커피 끌어올게요. 알았어. 약속. 약속. 야. 설거지 하는 거요. 뭐? 설거지 하는 거요. 그래. 자 입어. 자. 아이 도장 집어. 복사. 알았어. 복사. 복사. 아이고 양이 손을. 엉겁결에 설거지 약속을 한 송재동 할아버지. 그 마저 내가 커피 끓여올게. 아유. 아유, 깨끗해. 자, 자요. 짠 해, 짠. 짠. 아이고. 갑돌 씨가 먼저 커피를 대령하고 잠시 후. 아유, 설거 아 설거지 하려고? 내가 설거지 하려고. 아이고, 왜 이렇게 내가 아주 할머니. 남아 이런 중천금. 한번 뱉은 말은 꼭 지켜야 직성이 풀린다는 할아버지가 싱크대 앞에 섰는데요. 아유, 고마워요. 아이, 고마운 거 잠깐이야. 아유, 예. 아무튼 마시고. 아유, 설거지 잘하시네.
사실은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닙니다. 그 약속은 약속은 내가 지켜요. 아유, 너무 좋지요. 오래가면 설거지 해주는데 너무 좋지요. 며칠에 한 번씩 설거지 해주면 좋지요. 아이고, 헛소리하지 마시오. 그러니 헛소리하지 말래는 내가 막 부탁할 수가 있나. 아이고, 여기 내려 있다야. 어? 내려 있어. 어머머. 어? 이거 어디 들어갔냐? 매미 한 마리 잡은 할아버지 얼굴에 장난기가 한가득. 이뻐. 아유. 악동으로 돌아간 이른의 뱃발. 장난기 한번 제대로 발동 걸리는데 두고 보며 가지고 놀고 싶은 마음은 유년 시절 그대로입니다. 저 나무에 놔서 날아다니죠. 아유, 일주일 살다 죽더라도 놔줘요. 그럼 저 안 싫어. 당신 해도 싫어. 아이고, 무서워. 내가 문장 빌면 어디 날아가나. 아니, 날아가면 안 되지. 저 나무에 갖다 붙여놔야지. 예. 아이고, 좋다. 날아간다, 야. 저 나무 올라갔어. 어머, 진짜야? 그래. 어머. 아이고, 잘 됐다. 이렇게 갑돌씨 성화에 매미 한 마리가 목숨을 건졌습니다. 애들한테 그거 좀 잡아서 죽이려고 그래. 야. 참사했어. 매미 당신 덕 봤다. 아유, 나 때문에 사는 거야. 아유, 고맙다니까 제가. 응? 곰곰이 생각하던 할아버지가 하는 말. 난 죽어서 지옥 가고 하지만 상담할게. 아니, 내가 잘 모시고 갈게. 매 순간 아이들처럼 신이 나는 못 말리는 부부입니다. 그날 오후. 어딘가로 나서려는 할아버지. 여보시오, 나 어디 취재하러 나가는데 예. 이 마을 리포터 타입이 어떻소? 타입이 뭐 그래서 그러네요 뭐. 예. 예. 근데 그럼 머리가 수건을 하고 이렇게 가야 되겠어요? 아니, 더워서요. 알았어요. 예, 가겠습니다.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이른의 청춘. 예.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리포터 송으로 완벽 변신합니다. 취재하러 가. 기왕에 여기서 만났으니까. 네네. 어, 자네들 어서 오고 뭐로 왔느냐 한번 물어보려고. 아, 파주에서 왔고요. 그 이제 문화 체험하고 뭐 체험 삶의 현장처럼 저희가. 뭐 잠시 왔다. 잠시 왔습니다. 그럼 난 마을 리포터야. 아, 리포터. 어, 그러니까 자네들 만났으니까. 네. 그게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지금 물어보는 거니까. 아, 네. 와, 이거 묶으신 게 너무 잘 어울리십니다. 네. 훨씬 젊어 보였어요. 카바 이제. 네, 네. 화천 군청에서는 강원도 인터넷 방송에 군정 소식을 전할 강마을 실버 리포터를 발탁했는데요. 작년에 간척 1위의 리포터로 송재동 할아버지가 뽑혔습니다. 언제 군청에서 요청이 올 줄 몰라 사나흘이 멀다 하고 연습을 해야 한다는 리포터 송. 마이크에 카세트까지 들고 마을을 누빕니다. 아, 내가 마을 사람들 만나서 취재하면서 내 말소리가 녹음됐나 안 됐나 확인하려고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따라 온 마을이 고요하고 취재할 대상을 직접 찾아다니는 것도 만만치 않은 일이라는데. 형님 엄마! 정유 엄마! 자고로 마을 리포터는 이웃들이 이 시간엔 어디에서 뭘 하고 있는지 꿰뚫고 있어야 한답니다. 여기. 엄마가 있는 거야. 안녕하시오. 놀러만 다니시는구만? 어? 놀러만 다니셔? 아, 이거 또 리포터를 또 그게 되잖아. 아니, 뭐는 내가 그러고 댕기시죠? 어? 리포터 하시는 거만 댕기셔. 아니, 뭐, 저 카세트 들고 뭐 개물로 들고. 너무 아니, 티스트를 한번 쳐. 음악 틀어놓고. 아, 이거 티스트라고. 뭐, 티스트를 치던지. 아, 카세트. 날라를 치던지. 야, 카세트는 지금 말이 들어간다니까. 어,
그게 누굴 시킨 거라니까 뭐 문신 노래 틀라고 안 되니나? 뭐하니 그래 봐. 어? 뭐하니 그래. 뭐하니? 괜찮아. 옥수수 쪄요. 옥수수? 어. 옥수수 어디 먹어도 되나요? 그럼 잠깐만 계셔. 내가 옥수수 드릴게. 우리 집 옥수수가 어제 잘 나가다가 삼천포로 빠지는 리포터 손. 딴 소리를 하지 말고 조카 딸 타령을 왜? 아 그래 이제 걔는 질라고 많이 쪄서 좀 저기 다고 어쩌고 해야지 여러 사람 먹으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아 동네 사람 다 먹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아, 내가 할 거잖아. 아 그럼 니보다 니가 다 해봐. 갈 텐데 해봐요 또. 취재를 하러 왔다가 어째 취조를 당하는 기분입니다. 리포터로 오셨으면 반말을 하면 안 되는 거야. 네, 아유 미안해요. 아유, 죄송합니다. 저 제대로 하세요 좀. 예 제대로 할게요. 가르쳐주시고. 세 여자들 앉았는데 좋은 거 좀 물어봐요. 아 좋은 거 뭐 물어볼 게 뭐 있어 뭐. 뭐 BPA 망가진 게 없냐 그거지 뭐. 아 BPA 억지로 많이 망가졌지. 그때 진짜 사는 게. 농사 피해 얘기가 나오자 또 할 말 많아진 농사꾼 리포터. 그 하우스를 제일 또 혼나야 돼. 또 왜 또 하다가 왜 또 딴 데로 가. 짜야 짜야. 잘 나가시다가 아니, 또 엉뚱한 데로 엉뚱한 데로 나가 또. 여보시오 그래 대기한테만 얘기를 해. 옆에 두 사람이 있으면 거기대야지. 난 너한테만 계속해야 돼. 너가 왜 그러니까 너가. 너 왜 반말을 해 왜. 리포터면은 제대로 하셔야지. 아 쉽지 않지. 진짜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한테 뭐 이런 거 저런 거 물어보려니까 말도 제대로 잘 안 나오지. 뭘 아는 게 있어야지. 아니 남들 하는 거 보면 뭐 간단하게 나오더라고. 뭐 편안한 게 잘 들었는데 내가 막상 해보니까 그게 아니야. 아, 텔레비전 볼 때요? 네. 그저 잠깐 찐밥만 당한 거지. 리포터가 이런 게 좋지 않나. 발재기 다녀야 되니까 리포터면 어? 누구네가 뭐를 하고 뭐를 하고 다 알으셔야 돼. 그래갖고 재빨리 다니셔야 돼. 아이고, 응? 다리 아픈 놈 보고 그래. 리포터가 에이, 아무나 하나? 사랑은 아무나 하나. 내친 김에 마을 특산품 자랑을 위해 시범 공연까지 펼쳐지고 따가지고 싱싱 부르라. 곰취향이 최고다. 싱싱. 잘 다니시죠. 성격도. 에, 에, 에. 아유 내놓으라 내놓으라 하지 뭐. 한몫해요 한몫해. 리포터님이 한몫을 하신다고. 워낙에 잘 하시니까. 분여이라는 게 집으로 왔다가 하니까 이제 다른 데로 취재를 한번 갑시다. 송재동 할아버지는 꿈을 갖는 것조차 사치였던 시절에 태어나 뒤늦게 리포터의 꿈을 와, 실현하게 된 거죠. 컸네. 예, 옛날에 꿈이 있었지. 젊어서. 남들 마이크 잡고서 돌아다니면서 뭐 취재되는 거 보니까 나도 하고 싶은 생각이 있더라고. 그걸 지금에서나 좀 하시는 거예요? 예. 그냥 재밌네요. 아이고, 수고들 하십니다. 이번엔 마을 남자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들렀는데요. 이분들 오셨으면 저 맥주 소주 맥주 한잔 해요. 일단 녹음 버튼 누르고 취재 좀 해보려는데 뭐 돈도 버는 것도 좋지만 너무 고생들 많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술 한 잔 받고 봅니다. 같이 들어야지. 아이 조금만 먹읍시다. 취재에도 목말라 죽겠는데 무슨 한잔 해야지 안 먹어? 야, 리포터로 나오신 거잖아. 아니 리포터 사람이 아니나 먹고 산 잔도 먹어야지. 일단 목 좀 축이고 보자는 리포터 송. 그렇게 리포터 연습은 어디로 가고 오늘은 술자리로 마무리됩니다. 저녁이 되자 쏟아지는 빗줄기. 취재한 날이면 나란히 앉아 녹음 내용을 들어본다는 부부. 이게 소리가 죽어? 참 이상하네. 소리가 작다며 안테나선 올려보는 갑돌씨. 아니, 건만 얻으셔. 여기 좀 크네. 어떻게 녹음됐을까?
이 순간 천하의 리포터 송도 성적표를 받는 기분입니다. 얘가 얘가 망가뜨리네. 반말을 하면 안 된다잖아 너. 내 목소리가 아니야. 어찌된 일인지 리포터 송의 얼굴이 점차 굳어지는데요. 아이, 난 재미없어. 맨 찐밥만 나가서 내가 잘해 잘했으면 잘 나왔으면 내가 괜찮은데 잘 나와서 난 안 듣는 게 난데. 생각처럼 잘 안 됐어요. 예. 저는 개새끼 짓궂이라니. 양말 신어야지 안전하지. 아유, 그 짧은 바지에다 그렇게 입고 가도 돼요? 아니 긴 바지 입어요. 됐어. 날이 개자 톱 하나 찾아들고 장화까지 갖추시는 송재동 할아버지. 산에 갈 날이에요. 산에요? 예. 산골짜기. 나무 뿌리 캐가서 뭐 잘 깎으려고. 공예품. 자, 이리 와. 길도 없는 풀숲을 헤쳐 지나고. 계곡까지 건너 들어간 산골 오지. 못생긴 나무. 못생긴 나무 찾으신 거예요? 예. 그렇게 한동안 숲을 둘러보던 할아버지. 쓰러져 있는 나무 한 그루를 발견하고 톱질을 시작하는데요. 아니 신기하게 생긴 거 그런 뿌리 같은 건 그렇지만은 그런 거 찾아다니면 어디로 올라가야 돼? 이건 이제 잘라가서 이제 한 지박을 만들어. 작은 톱 하나로 쓱싹쓱싹 건장한 청춘이 따로 없습니다. 아이까 이렇게 가볍지. 어깨에 메고 거뜬히 걸어가는 모습은 이른이라는 나이를 잊기에 충분한데요. 노력이 없으면 얻어지는 게 없는 것. 이른 인생에서 얻은 진리. 아이고 진짜. 아유 쉬어봐. 잠시 쉬어도 포기는 모르고 살아온 인생입니다. 아유 이건 다른 땐 이거보단 더 큰 것도 잘라갔지.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 심에 던지면은 큰 걸 가져가면 큰 게 작품 나오지요. 그렇게 산 넘고 물 건너 집으로 돌아온 할아버지. 밭일을 하던 아내 갑돌 씨가 그 모습에 놀라 한 걸음에 달려 나옵니다. 아주 몸 생각하셔도 난 왼손 조금만 갖고 해갖고 오든가 그러면 하지도 말아요. 아유 힘들어. 아직도 이팔 청춘인 줄 아는지 자꾸만 힘을 쓰는 할아버지가 걱정인데요. 힘든가 그래? 난 당신만 보면 아주 힘이 들어 진짜. 내가 힘이 들어? 땀이 나. 여보시오. 네? 내 신경 쓰지 말고 네. 당신이나 신경 잘 안 쓰고 몸이 잘 해. 그 단 거 먹지 말라 좀. 네. 응? 당도 있고 혈압도 있고 그러니까. 속절 없는 세월을 지나 이제는 인생의 내리막길에 선 부부. 유일한 걱정은 서로의 건강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반백 년 전 부부의 인연을 맺은 송재동, 한갑돌 부부. 일남삼녀를 잘 길러 품에서 떠나보내고 살면 살수록 금실이 더 좋아진다는 못 말리는 천생 연분입니다. 비결이 뭘까요? 안 싸우는 비결? 부부간에. 참아야지. 참아야 하는. 참아야지. 참으면 싸움 없어. 갑돌 씨. 아이씨. 사랑합니다. 진짜 사랑해요. 그래야지. 자, 아, 뭐?
사랑한다. 그렇다고 남은 대가 통을 치냐?